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국제 커플보다는 조금 다른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 채널이 이제 티미라이프인데 30대 대한민국 남성의 삶에 대한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려고 비디오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었는데요. 뭐 이제 아무래도 제 와이프랑 제 삶이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제 국제 커플, 제 와이프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영상을 올리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제 관심사 전 비디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악, 제가 음악 작곡하는 거 이런 것도 영상도 좀 올리고, 그리고 또 제가 투자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대한민국 30대 초반의 남성이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어디에 투자를 할 건지, 뭐 이런 아이디어라든가 그렇게 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영상은 제가 제 자산을 어디다 투자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어디에 투자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영상이고요. 뭐 제가 어디 뭐 투자를 뭐 권유를 한다든가 뭐 투자를 추천한다든가 이런 영상은 절대 아니고요.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친구는 여기다 투자를 하고 있네, 이 정도로 그냥 재미로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제 얼마를 투자를 했고 이제 얼마나 수익이 올라갔고 뭐 떨어졌는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일기장처럼 간직을 해서 또 저도 또 공부를 더할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고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시거나 투자의 재미, 투자의 뭐 방법, 뭐 이런 노하우 이런 것도 또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 채널에다가 이제 같이 또 공유하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몇년 정도 전에 제가 뭐 대학원까지 마쳤고 공부는 이제 다 마친 상황이고요. 군복무도 끝났고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학창 시절에는 제 자산에 대해서 이제 정말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뭔가 결혼도 하고 직장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자산을 어떻게 더 관리를 할수 있을까, 어디다가 투자를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제가 항상 투자에는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진 않았었거든요, 학창 시절에는. 군 생활 중에 이제 뭐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이런 재테크 관련된 도서들을 많이 읽고, 재테크 관련 유튜버들 분들 말씀하시는 걸 보고 좀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좀 얻고 이제 투자를 조금씩 시작을 하는 중입니다. 제가 본 유튜브 영상들이나 이제 그런 책을 집필하신 분들, 이제 좀 투자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하시는 말씀이, 최대한 가능하면 젊었을 때 투자를 시작을 해라. 노동만으로는, 그러니까 일해서 돈을 버는 것만으로는 아무래도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 내 돈이, 내 자산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되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 본인이 언젠가 뭐 아플 수도 있고 은퇴도 언젠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평생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돈이 자기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현명한 이제 행동이다. 저도 그 부분에 되게 동의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자산을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디다 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으로. 우선 첫 번째로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주식인데요. 주로 미국 주식에다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고 그런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런 ETF들을 저희가 이제 적립식으로 한 달에 조금씩 사서 모으고 있거든요. 읽었던 책들 중에 하나인 미국의 유명한 투자가인 워렌 버핏 그 분께서 하신 말씀이, ETF만큼 정말 좋은 투자는 없다. ETF 중에 이제 특히 시장을 추종하는 ETF, 미국 시장, 여기 지금 말씀드린 건 미국 시장이고요. 거기서 이제 S&P라든가 아니면 나스닥이라든가 추종하는 ETF들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은 항상 꾸준히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제 기억상으로는 연 평균 S&P 같은 경우는 한 8%에서 한11% 정도였던 걸 기억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한 10에 15%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매달 적립을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꾸준히 오르고 좀 안전한 주식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거로는 미국의 테크주들이 있거든요. 다 알고 계시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데다가도 제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테크주들은 항상 인기가 좀 많잖아요. 뭐 애플, 뭐 아이폰도 뭐 우리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앞으로도 AI, 인공지능 쪽도 계속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투자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개별주들도 제가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전기차, 전기자동차 시장에도 관심이 제일 많아서 전기 배터리, 2차 배터리, 2차 전지죠. 그런 것을 만드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테마, 2차 전지 ETF들을 좀 사서 보고 있고요. 수익도 어느 정도를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공개를 해드리겠지만, 현재는 수익률이 한 12에서 15% 정도 제가 투자한 거에, 그래서 나쁘지 않은 은행의 예금 적금 이렇게 해도 그거만큼 요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이제 분할 매수를 할 예정이고요. 또 투자를 또 어떻게 할지, 다른 또 투자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했었는데요.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공인중개사거든요. 한국 부동산 시장에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아직 집은 제가 없어서 제 지금 꾸준히 뭐 월급 받아서 모으는 돈으로 주식을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계속 사서 모으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수익이 올랐다 하면 그걸 다 팔고 한 5년 정도 안에 그걸 정리를 하고 이제 한국에 아파트나 이런 집을 하나를 마련을 할 예정입니다. 와이프랑 같이 살 집을 네, 그렇게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은 또 투자를 하면 또 꾸준히 오르는 시장이니까요.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앞으로 할 예정이고요. 제가 또 관심이 있는 시장 중에 하나가 이제 가상화폐, 암호화폐 쪽도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고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요. 특히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뭐 이런 가상화폐들 지금도 굉장히 크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커질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쪽도 제가 많이 공부를 해서 아마 자산의 일부분은 그쪽에 좀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지금 아주 약간 정말 소수를 좀 투자해서 뭐 시장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하고 뭐 수익률은 어떤지 이런 것도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조금 투자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NFT 쪽도 제가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 전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저희 가족 갤러리 사업을 조금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현재 도와드리면서 예술시장, 미술시장에도 제가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공부도 런던에 가서 조금 했었고요. 자연스럽게 미술, 예술시장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한국의 NFT, 뭐 전세계 국제 NFT 시장에도 제가 멋진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에 기회가 있으면 꼭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제가 아직 너무 많이 부족해서 또 뭐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뭐 유튜브 영상도 보고 뭐 뉴스도 보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지식을 좀 더 네, 축적을 하고 좀 쌓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도 NFT도 조금 투자를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만일에 제가 투자를 하게 되면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공개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어디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거는 이번 영상은 그냥 인트로 영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뭐 투자 영상, 이런 영상들도 더 찍어서 앞으로 제가 투자한 곳에 대한 뭐 수익률은 어떻고 좀 더 자세하게 좀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좀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절대 뭐 제가 투자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뭐 투자를 뭐 추천한다든가 뭐 권유한다든가 이런 영상 절대 아니고요. 아, 30대 초반에 한국 남자애는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구나,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괜찮은 투자 방법 이런 게 뭐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이런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같이 그런 것도 읽어보고 저희가 이 채널에 이제 계시는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를 하고 재미있게 또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건전한 투자, 또 재밌는 투자도 재밌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6월도 거의 7일, 일주일이 다 지나가네요. 항상 건강 챙기시고요. 이 영상을 뭐 아침에 보고 계시는 분이면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리고 저녁에 보고 계시다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최대한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영상들을 좀 재밌게 찍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편에 또 재밌는 걸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